지금부터 2018년도 종무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에 민선 7기를 여시고 6개월 후 쉼 없이 달려오신 시장님께서는 아마 이 자리에서 느끼시는 감회가 남다를 듯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송년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조성준 행정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도 송년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감회스럽습니다.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7월 1일 민선 7기가 출범을 했고요. 그날 불합비된 태풍이 몰려와서 아트홀에서 하려고 했던 취임식 일정 취소하고 대회의실에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또 시민대표 20분을 모시고서 조촐하게 출발했었는데 순식간에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했던 말이 기억나요. 민선 7기는 소통하는 행정을 하겠다. 또 한 가지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권위를 내려놓는 그러한 시장이 되겠다. 그리고 공정한 조직을 만들겠다. 이런 몇 가지 나 스스로의 다짐 그리고 시민들과의 약속을 6개월 동안 지키내느라 개인적으로 많이 노력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 가운데 직원 여러분들에게 더 소통을 했었으면 그리고 더 권위를 내려놨으면 그리고 더 공정하게 했으면 하는 안타까움 또 아쉬움도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1600여 공직자들 그리고 김포 시민들이 제가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했던 소통의 행정, 참여의 행정, 상생의 행정, 공정한 행정 이 네 가지의 시정 방침을 저와 함께 공유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부족하게나마 6개월의 과정을 소화시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 굉장히 속상했어요. 그 속상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김포시 공무원들의 어깨가 많이 무겁고 축 늘어져 있었다. 그것이 많이 속상했어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런 의욕과 저런 패기, 저렇게 의기소침한 모습으로 43만의 시민들에게 어떻게 공직자로서의 무한 봉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속상함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대외적으로 우리 공직사회에 만연해 있던 소통 부재 또 공정하지 못한 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그것을 위해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장영근 부시장님 정말로 직원들과 소통하려고 했던 그런 과정들이었었고요. 저 만세 부른 거 아세요? 우리 김포시 공무원들이 참 부단히 노력하고 오로지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그 일념으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얼마 전에 우리 경기도 시군 평가에서 좋은 성적 얻었잖아요. 그렇게 우리들 발목을 잡았던 청렴도 최하위라고 하는 불명예 그 6개월 만에 여러분들이 떨쳐버리셨잖아요. 정말 속으로 저 만세 불렀습니다. 속으로 울음까지 울으면서 만세를 불렀어요. 그런데 청렴도가 수직 상승했다고 해서 지금 평가가 정말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은 만족해야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김포시의 조직으로서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였던 거죠. 그런데 그동안 평가 절하된 김포시 조직 문화에 제가 속상해했고 그 평가 절하된 모습을 원상복귀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2019년도에 김포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시민들에게 조금 죄송스럽지만 조금 지연돼서 내년 7월 달에 안전하게 일정대로 개통될 것이고요. 한강화구를 품고 있는 김포시가 남북 평화, 교류, 협력의 시대에 그 중심 선도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한강화구에 백길이 열려서 민간 선박이 제한적으로 운행할 것입니다.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교통과는 교통과대로, 각 부서는 각 부서대로 맡은 바 소임과 2019년도 계획을 마련하고 우리가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2019년도에 짜놓은 그 판에 우리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진다면 아마도 김포시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제일 가는 그러한 도시로 또 시군으로 평가받을 것을 전 분명히 자신하고 약속합니다. 시민행복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 올리는 것이 어떤 물질적이고 인프라적인 그런 것에서만 안정된 게 아니라요. 우리 시민행복이 두 배로 김포 가치가 두 배로 가기 위해서는 김포시라고 하는 이 공동체 또 김포시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시민과 시민, 사람과 사람, 사람 중심의 도시가 바로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 올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2019년도를 준비하면서 우리 1600여 김포시 공직자들 그리고 43만 김포시민들 새로운 변화의 물줄기에 당당하게 우리가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정말로 김포가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 역사적인 그것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정영부 시장이 그렇게 하실 수 우리 있죠? 자신 있죠? 예, 그리고 우리 모르는 건가요? 여기 내가 이름 했는데 뭐라고 썼죠? 우리? 열심이란 그대 열심이란 그대 뭐라고 썼나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김포시에서 복무하신 그 행정 업무가 더 말할 어휘 없이 정말 열심히 하셨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김포시장 정하영이 여러분을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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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종무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